환율도 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차트에 녹아 있는 심리와 펀더멘탈, 뭐 주식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이제 시장인데 최근에는 무역 수지가 갑자기 적자로 이제 전환되고 외국인은 사지 않고 한국 자금은 해외로 이제 나가고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 네.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네.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왜 아주 단기적으로는 좀 더 불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미국 연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글로벌 자금은 뭐를 반영하고 있냐. 유동성 축소를 반영하고 있죠. 굉장히 그 저기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님이. 제가요? 네. 나라 걱정에 제가 눈을 못 뜨죠. 잠을 못 자고 눈을 못 떠요. 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얼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지금 환율이 지금 난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뭐 환율 포함해서. 또 지표들 얘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환율 얘기부터 하죠. 환율부터 앞에 그러면은. 앞에 뭔가 썰이 있었는데 그거는 뒤에 네, 녹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저희가 올해 원화 강세를 연초부터 강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원화 강세. 예, 원화 강세를 말씀드렸는데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뭐 이렇게 갑자기 전쟁도 자비판부터 하고 가시면 어떻게 미안하게. 아 근데 뭐 좀 빗나간 거는 말씀드려야죠.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왜 반성문부터 말씀드리냐면은 그럼 길게 봤을 때 네. 너가 다 바꾼 거냐? 그러면 1년 뒤를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원달러는 지금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단기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왜 단기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원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상향 돌파를 이미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길게 보면은 매크로가 이러니까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갈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은 일부러 드리겠고 네. 차트부터 보시죠. 왜 네. 주요 상방 지지선을 상향 돌파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게 2010년 이후에요. 이제 2008년, 9년 때는 뭐 막 1,500원까지도 막 갔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눈으로 이렇게 제가 일부러 빨간색 점선을 그려서 봤는데 1,250원을 뚫은 날은 코로나가 정말 처음 터졌을 때 코로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한 3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3일 정도밖에 없고 지금 꼬리가 아주 조그맣게 이제 올라온 게 눈으로 확인되시겠지만 어제 넘어섰고 이제 어제 그저께 어제도 넘어섰고 오늘 밤 사이에 NDF는 지금 1,265원 선까지 지금 추가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환율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수출 업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은행에 이렇게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약간 어떡하지? 물론 다 구상은 하셨겠지만 그 위에 딱히 뚜렷한 지지선은 사실 없는 없네요? 상황이에요.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원 달러가 사실은 이렇게 탁 올라갈 때는 네. 보통은 이제 되게 세트처럼 오버슈팅입니다. 금방 안정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보통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저렇게 계산을 해봐도 굉장한 오버슈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앞에서 박병창 부장님도 달러가 뭐 밤사이에 102, 103까지 뚫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달러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원달러 혼자 튀었다. 그러면 아, 원달러가 항상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안정됩니다. 요 며칠의 움직임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달러 움직인 것만큼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원 달러가 1 움직였을 때 원 달러가 막 30, 40 혼자 이렇게 오바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달러 인덱스는 사실은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네. 나오는 인덱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죠. 네,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 원 달러는 굉장한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환율도 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차트에 녹아 있는 심리와 펀더멘탈 뭐 주식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이제 시장인데 상방 지지선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금방 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되게 섣부르죠. 게다가 이제 수급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 이제 뉴스에서 아, 서학개미들 계속 뭐 해외 주식을 이제 담는다, 뭐를 많이 샀다 이런 데이터들 혹은 이런 뉴스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는 우리가 좀 됐어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하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시간만큼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야기하거나 아마존을 얘기한 지가 한 4, 5년 됐죠.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돈이 계속 나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은 지난 그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까요? 네. 저 파란색 막대기가 뭐냐면은 무역 수지예요. 파란색이? 예, 네, 무역 수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수출을 하고 이제 수입을 할 때 남은 돈이 흑자. 위로 가면 흑자, 아래로 가면 적자. 노란색 선은 뭐냐면 투자 때문에 나간 돈이에요. 외국인이 팔아서 가지고 나갔건 아니면 우리가 해외 주식을 샀건. 네네네. 그래서 저게 밑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좋은 쪽으로 돈이 나간 거든 나쁜 쪽으로 돈이 나간 거든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2014, 15, 16, 17, 18 이때를 보시면은 밖으로 돈이 나갔어요. 노란색 막대기는 밑에 있어요. 투자를 통한 돈들은 외국인이 팔았건 아니면 우리가 해외 주식을 샀건 나갔는데 무역 수지 흑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달러 입장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았던 네네, 거죠. 네네. 근데 최근에 엄청 나갔구나. 네, 그렇죠. 예, 최근에 그 꼬리를 보시겠어요? 무역 수지가 지금 한두 달 적자를 나고 적자 났다가 다시 소폭의 흑자 났다가. 근데 4월 이제 주말인가요? 예, 주말에 또 수출입 데이터 나올 텐데 4월 20일까지의 수출은 나쁘지 않았어요. 25%로 나쁘지 않았는데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은 두 배 정도 적자가 확대됐어요. 이번 달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더해서 국내 자금들은 국내에서 뭔가 투자하기보다는 계속 해외 쪽은 늘려가는 추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에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거를 달러 수급 측면에서만 보자면 무역 수지가 만회하는 구조, 무역 수지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무역 수지가 갑자기 적자로 이제 전환되고 외국인은 사지 않고 한국 자금은 해외로 이제 나가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원달러가 달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튈 수 있냐라고 보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위에 또 다른 저항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하루에 뭐 10원을 넘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단기간에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해요. 저항선이라는 거는 뭐 어디 그어져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거는 네. 그냥 단순한 선을 그려왔는데 보통 뭐 이동평균선을 보시기도 하고요. 기술적 지표들도 보시고 네네. 저희 주식 보실 때도 HTS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선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일단 그런 뭐 거를... 거래 기준으로 전고점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네. 전고점을 뚫었다, 전저점을 뚫었다. 근데 그래서 환율 쪽은 사실 레벨이라고 얘기하는데 레벨. 근데 레벨을 뚫었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그래서 이제 굳이 찝어보자면은 2020년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1185원, 1285원. 네. 하루 찍었던 것밖에는 지금 레벨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1300원 막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어쨌든 환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외국인 입장에서 옛날엔 내가 만 달러 들고 오면 뭐 천만 원어치밖에 주식을 네. 못 샀는데 이제 만 130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만 달러 들고 와도. 네. 그러면 배를 땡큐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한국 시장이 망한다. 한국 시장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면 굉장히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을 것 같은데 전보다는 가격 매력이 생기죠. 그리고 네. 이제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 뭐 네.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네.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왜 아주 단기적으로는 좀 더 불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사실은 한국이 그러면은 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싼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연준이? 예, 네, 그렇죠.
이제 그 계산이 먼저 끝나고 그러면 유동성을 요 정도 속도로 흡수를 하겠구나 라고 이제 계산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제일 싼 국가가 어디야? 네. 라고 하면서 이제 해외 한국이 안 본 사이에 환율 매력이 되게 생겼네. 그럼 수출도 괜찮겠네. 라고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단계가 아직 안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럴 때 외국인이 들어오면 뭐 한국 분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가고 또 들어오고 무역 수지로 흑자를 벌고 이러면서 사실 환율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딱히 예, 뭔가 딱 확 달러가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 환율이 되게 그 의존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제일 변동성이 큰 구간이 본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본진이 미국이잖아. 미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여기는 우리는 우리 위주의 사고방식을 하거든. 한국 시장. 근데 저쪽에서 볼 땐 굉장히 작은 시장일 그렇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여진이 여기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지. 저쪽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네. 예. 네. 한국 더 이상 작은 나라 아닙니다. 크죠. 예. 한국은 경제 용토가 전 세계 아니 그 원론적인 얘기 그러면은 네. 요 이야기가 연결되네요. 네네. 지금 본진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1단계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외국인 투자자 네. 입장에서 글로벌 자금에서 봤을 때 2단계, 3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국 이제 해외잖아요. 해외로서는 지금 돈이 들어오기는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가격이 뭐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차트로 유출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연초 이후에 주요 자산군의 수익률이에요. 맨 꼴찌 중국 주식부터 해서 1등 원자재까지. 중국 주식 꼴찌예요? 네, 중국 주식 꼴찌죠. 중국 주식 꼴찌고 네. 지금 원자재하고 달러 조금, 금 아주 조금을 제외하면은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도 나와서 경제가 이럴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이 이럴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럴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글로벌 자금은 뭐를 반영하고 있냐? 유동성 축소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유동성이 이 정도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누가 낫냐가 아니고요.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연초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거의 만 4개월치의 수익률인 거죠. 그럼 4월에는 좀 달랐냐. 네. 4월에도 4월 한 달만 잘라놓고 봐도 거의 모든 자산, 원자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자산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단락이 되어야 네. 즉 더 말하면 연준이 유동성을 요 정도 아주 빠르게 축소하진 않을 거야. 혹은 요 정도 축소한다면은 내가 요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글로벌 자금을 배분하면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서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원자재나 달러 이외에 다른 쪽으로는 돈이 들어가기는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그러면 얘기가 계속 연결돼요. 그러면 연준은 언제까지 저럴까요? 사실 경제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더 경제가 둔화되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다른 시각들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5월 초에 이제 FOMC도 있고 FOMC를 한 다음에 미국의 물가가 발표를 하죠. 5월 초? 이번에 네. 이번에 미국의 물가는 좀 잡혔을 가능성들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저게 그 말 많고 탈 많은 미국의 중고차 가격입니다. 네, 중고차 가격인데 급등한 거 말고 꼬리가 내려온 거를 봐주시겠어요? 지난달에도 내려왔고요. 이번 달에 4월 중간까지의 가격인데 4월 중간까지도 예, 내려온 것들이 눈으로 아마 확인되실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오르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월 비해서 계속 높죠. 수준이 이제 높고 계속해서 부담은 있지만 방향 자체가 더 올라가는 방향인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제 라는 상황인 거고 최근에 물가를 굉장히 올렸던 거는 휘발유 가격도 되게 큰 덩어리가 있거든요. 근데 휘발유 가격 차트도 저 꼬리 부분은 비슷해요. 저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저희가 추정을 하니 이럴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미 발표된 가격들, 중고차 가격 휘발유 가격, 미국의 네. 소매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이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물가는 좀 안정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다행이죠. 다행인데 최근에 월가에서는 이제 이런 게 마음에 걸리죠. 자꾸
한두 달 물가 말고 물가가 정말로 찐으로 잡힐 때까지 계속 직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네, 확대가 됐네. 이번 주 지난주죠. 이코노미스트지 표지예요. 표지의 아, 네. 제목이 실패한 연준이에요. 음흠. 보통 우리 이제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이 났다. 그럼 이제 푸틴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온다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됐다. 그럼 네, 바이든 네, 대통령 네. 얼굴이 나온다든지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들을 다루죠. 근데 이번 주는 표지가 네, 실패한 연준.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이긴 한데 최고의 경제 잡지라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연준이 대응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70년대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미온적으로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처럼 미온적으로 하고 아, 물가가 좀 잡혔네라고 하면서 이제 후퇴를 했다가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점점 더 강해지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물가 이야기도 드렸지만 숫자상으로는 이제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연준이 굉장히 단기간에 후퇴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야, 근데 저 그림이 되게 시사적이다. 왜냐하면 네.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데 네. 한쪽 눈은 딱 또렷이 또 쳐다보고 있네. 네. 당돌하게. 네. 내가 달러 가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보겠다. 예. 네. 네, 그렇게 원래 저런 경우도 약간 좀 눈도 감고 그래야 되는데. 네. 네. 그 100달러에 네, 그려져 있는 벤자민 크랭크.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주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연준과 관련해서는 좀 확실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경제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물가가 잡히면 톤이 좀 잦아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냥 의사결정의 방식이잖아요.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까지 실패한 연준이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게 한두 달 물가 꺾인다고 후퇴를 하면 안 된다 네. 라고 이야기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 이게 5월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온다고 시장이 굉장히 안도할 수 있을까 환율도 지금 달러도 최고치에 걸려있고 단기적으로 네. 원달러도 주요한 저항선을 이제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 여기서 뭐 뚫고 며칠 올라갔지만 바로 안정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 오히려 조금 며칠 더 혹은 이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까지도 굉장히 정신없는 흐름들이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 네. 더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연준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했던 래리 서머스라는 분이 있어요. 네. 네. 하버드 네. 총재도 했죠. 예. 뭐 천재라고도 불리죠. 네. 래리 서머스라는 분이 계신데 최근에 이 래리 서머스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기사도 많고 기고한 글도 되게 많아요. 음흠. 근데 이분이 왜 최근에 더 핫해졌냐면은 팬데믹이 터지고 재무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때부터 네. 엄청난 물가를 우린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 목소리를 굉장히 1년 전부터 예.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네. 높이셨던 분이고 뭐 크루그만이다 다른 분들이다 굉장히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경제학자분들이 너무 과도한 전망이 아니냐 유동성이 많은 건 알겠는데 뭐 고령화도 있고 기술의 발전도 있고 해서 물가가 그렇게 오진 않을 것 같은데 반론이 훨씬 거셌는데 뜻을 굽히지 않았고 지금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는 결국은 래리 서머스가 맞은 것이 아니냐 저 사람만 맞았다 라고 해서 지금 좀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래리 서머스가 냈던 네, 의견들이 래리 서머스가 처음 얘기했을 때 자네 델런이 대들었죠. 그쵸.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요즘 깨갱하고 네. 계시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는 안 중요하고 그러면 래리 서머스 그분은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망을 했을까
내년 정도까지는 금리 4에서 5%까지도 올려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물가 낮아진다고 후퇴하지 말고 네. 내년에 물가가 한 4, 5% 정도로 자기도 낮아질 것 같은데 그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2.75 정도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올리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 연준도 후퇴라고까지는 아니고 물가 지표가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로를 제시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모습 그리고 연준보다 오히려 더 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래리 서먼스 같은 분들은 4에서 5%까지도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저렇게 된 거죠. 달러가 저렇게 되고 거기에 국내 자금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원달러는 지금 1260원까지 간 상황이다라고 지금 현재 위치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원달러가 너무 이제 원달러부터 말씀드려서 되게 극적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또 다음 단계로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원달러가 뭐 주요 저항선이 뚫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 며칠 동안 굉장히 시끄럽겠네 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엄청난 분석을 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이는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더 강세로 가요. 뭐 예를 들어 110 막 이렇게 엄청난 강세로 가요. 그러면 원달러를 저는 연초의 전망을 아예 접고 뭐 달러가 저렇게 움직이니까 뭐 1300원 훨씬 위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달러는 통화정책이 앞서가고 있는 거 미국의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거를 많이 반영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4페이지의 차트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 미국하고 유럽의 금리 차이가 달러나 유로를 굉장히 잘 설명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저게 뭐냐면 가로축은 미국하고 유럽의 금리 차이이고 세로축은 달러 지수입니다. 그림이 복잡한데 저 제가 점선으로 그어놓은 이 파란색 선 있죠. 네? 이게 평소라면 미국이랑 유럽의 금리 차가 한 1% 벌어져 있다면 달러는 여기서 많이 움직이고 요 정도 벌어져 있다면 달러는 요 정도의 레벨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요 저 빨간색 점입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평균적인 움직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미국하고 유럽의 금리 차가 70bp 정도는 더 벌어지는 걸 이미 환율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뭐 4에서 5%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래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ECB는 금리를 쉽사리 올릴 수 없어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디커플링 돼 라고 하면서 달러가 여기까지 밀려 온 거잖아요. 근데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앞서 나갈 거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달러가 훨씬 더 강세로 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원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계속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그림은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통화정책이 디커플링 가면서 최근에 글로벌 통화 중에서는 꼴찌가 엔화예요. 네. 꼴찌가 엔화인데 뭐 통화정책은 계속 디커플링이 나겠죠. 네, 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냐 엄청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차이가 여기서 거의 뭐 한 100bp, 150bp 이상 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이미 환율은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뭐 유로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주요국 통화들이죠. 주요국 통화들은 방향은 계속 달러 흐름으로 달러 강세 흐름으로 가는데 레벨이 더 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앞에서 원달러가 뭐 주요 저항선 뚫은 거는 알겠는데 그럼 원달러도 여기서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복병이 남은 게 이제 위안화. 예. 아마 중국의 락다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을 수도 있고 네. 좀 그래도 경착륙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중국의 락다운이 한 달이 넘었는데 여기 와서 중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별로 못 드렸습니다. 왜 못 드렸냐면은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영향을 받냐 이런 것도 네. 여러 가지로 보는데 구글에서 일별로 나오는 모빌리티 인덱스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보죠. 그래서 경제가 요 정도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근무들을 요 정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는 러프하게 이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나마 그렇게 추정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고 항구에 뭐 배들이 얼마나 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느낌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달러 위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6.4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달러 위안이 위로 움직이기 겼죠. 그래서 1% 넘게 지금 약세로 가 있는 상황이고 뭐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락다운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왼쪽에서 보시는 차트의 까만색 선의 아래를 보시면은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어요. 거의 처음으로. 네. 이게 선진국들처럼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뭐 위안화가 확 약세로 가거나 자금이 확 이탈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 금리 차이하고 위안화하고 큰 괴에서는 같이 움직여 왔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여전히 벌어져 있는 거는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차트들만 놓고 봐도 위안화를 더 약세 쪽으로 밀으려고 하는 힘들은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외국인들이 중국의 국채를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차트예요. 지금 2개월 연속 조금이지만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게 이탈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막 진짜 팔고서는 막 떠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돈들이 굉장히 들어가는 흐름들,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돈들이 계속 들어가는 흐름들이었다면 지금은 저울질을 하는 흐름들인 거죠. 중국이 괜찮을까? 네. 락다운 한다는데 괜찮을까?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된다는데 괜찮을까? 라는 거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위안화 약세는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화는 이미 위안화 뭐 한 7.2 정도의 약세를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레벨로 보면은 네. 그렇지만 저항선 뚫었다는 부분들 국내 자금이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좀 된다. 예,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달러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제 금리를 아마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강세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러 자체는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이미 다 네, 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위안화랑 우리 원화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유 달러 우리가 위안화랑 많이 더 관계가 높죠. 위안화랑 관계가 뭐 지난 2년 동안 좀 다르긴 했었지만 네. 여전히 좀 관련성이 높죠. 아,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억울하지만 불안할 때, 예, 불안할 때 관련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위안화가 뭐 좀 너무 강했었죠, 사실은. 펀더멘탈에 네. 비해서 많이 강했었죠. 너무 강했었지. 정부가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위안화랑 이제 디커플링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저기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 프로님이. 제가요? 네. 나라 걱정에 제가 눈을 못 뜨지 요즘 잠을 못 자고 눈을 못 떠요. 요즘 우리 코스피가 좀 잘 돼 우리 코스닥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죠. 예, 달러 한 1,090원 정도면 전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1,090원. 1,090원이요? 예. 저는 1,120원만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얼마죠? 지금 1,265원. 네. 사실은 오늘 이야기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단기적인 얘기를 좀 많이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좀 들으신 분들 어지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체력에 저환율이 어울리진 않아요. 네, 어울리진 않는데 지금 글로벌에서 돈이 쭉 이렇게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단기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좀 마음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또 깔끔하게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